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링케 퓨전 케이스 매트 클리어인데요. 사실은 개봉기를 다 찍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껴놨거든요. 아까 다 찍어놔서 껴놨는데 날라가가지고 이쪽이 실이 붙어있고 안쪽에도 실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실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됐고 포장지는 이래요. 좀 성의 없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괜찮은? 네. 이렇게 하고, 되게 좀 성의 없는 게 아닌데. 네. 요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C를 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 앞뒤로 되어 있어요. 요쪽에 한 면, 안쪽에 한 면. 그래서 이런 흠집이나 이런 걸 많이 보호해주고. 이제 링케 케이스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일단은 뭐랄까. 좀 제 마음에 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부터 예를 들면은 카메라 쪽이 지금 강화유리가 붙은 상태인데 카메라보다 훨씬 높게 위에 설계가 돼 있어요. 뭐 훨씬까지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요 안쪽 돌기 같은 게 약간 좀 안쪽으로 안쪽 카메라가 아니 이렇게 말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불안해서 많이 세게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긁히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위타면인데 화면보다 요 케이스가 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화면이 긁힐 일이 거진 없어요. 뭐 여기에 뭐 크게는 장애물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그렇고 엣지 부분은 뭐랄까 제 느낌상으로는 엣지는 케이스는 정말 잘 들어가는데 좀 보호력은 좀 딸리지 않을까 싶을 때 링케 케이스는 약간 좀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에요 항상. 그래서 좀 더 꽉 보호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밀리터리 테스트 뭐 그것도 합격했다는데 이건 아니었나? 링케 퓨전 X였나? 그럴 겁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요, 제 정품 케이스랑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뿌옇죠? 네. 뭐, 밖에 뭔 소리가 나나? 뿌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용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고를 최상으로 구매해서 누가 사용자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고, 이 제가 매트 클리어를 구매한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가 지문에 취약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신지모로 케이스도 여기 보이시죠?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문 보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대부분 투명 케이스가 지문에 취약해 가지고 이 뒷면 예쁜 뒷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지문으로 뒤덮인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트 클리어도 여러분들 변색은 무조건 옵니다. 이게 SE용이거든요 똑같은. 근데 여기가 매트한 건데 변색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건 심각하네. 이거 버려야겠다 진짜로. 이거 리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놔둔 건데 한 1년 방치해두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완전 노래졌네요. 네. 누가 보면 소변 소변색이네 소변색.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만 매트고요 여러분들 테두리나 버튼 그 다음에 이쪽 여기는 다 클리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문은 크게 묻지 않는 선에서 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깔끔하게 잘 보이고요. 이렇게 마이크랑 펜, 펜도 잘 빠지고, 네. 펜도, 펜 공간도 넓게 수납이 돼 있어요. 넓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뺄 때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링케 케이스는 보호력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예쁘고요. 이게 생각보다 안 두껍습니다. SE용은 좀 두껍게 설계가 돼 있는데, 얘는 워낙에 핸드폰이 크다 보니까 좀 얇게 설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버튼도 되게 잘 눌리고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쿠팡에서 한 9,500원? 이제 요것도 리퍼 상품인가? 하여튼 반품된 걸 다시 산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거 최대 장점은 이제 지문이 안 묻는다는 거고, 그 외에는 좀 없어요. 여기가 탁한 그런 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추천 드려요. 되게 좋아요. 네, 진짜로 좋고. 좀 뭐랄까. 근데 변색이 오는 건 좀 아쉽죠. 항상.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색은 어떤 모든 투명한 케이스는 다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제품은 안 와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한 스마트폰 쓴지 아이폰 6 플러스 때부터 썼으니까 한 7년 썼나요? 6, 7년 썼는데도 변색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늦출 순 있지만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